자, 오늘 공다방 이 시간은 일단 장표가 좀 시뻘건 걸로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위기를 초래한 집값 폭등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지금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나라만 집값이 폭등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우리 저희 방송에서 계속 묻혀 얘기했지만 이 집값 급등 폭등이 전 세계적 현상이다. 현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각국 정부들이. 자본주의 위기 자체를 초래한 거 아니냐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저희가 오늘 한번 진짜 이게 자본주의 위기인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 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폭등론자가 주장했던 것들이 그렇죠. 서울 강남 강북 수도권 거쳐서 지방 저가 빌라가 오르고 다시 그렇죠. 서울 강남이 좀 싸게 보이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그래서 다시 또한 바퀴 삥 도는 예. 순환매였는데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또 34평형이 뭐 45억, 40억 예. 예, 최고가 갱신했습니다. 이게 뭐 아파트냐 금덩어리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 아파트가 비싼 거에 대해서 그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글쎄요. 이게 뭐 그런 아주 고급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중소형 아파트, 지방 아파트, 빌라, 저가 아파트 다 뛰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서울의 전셋값 102주째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영끌족들 깡통주택 리스크 직격탄 맞을 수 있다는 거. 이번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들 지금 싹쓸이하고 있다는 풍선 효과 같은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이게 언제 혹시 버블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여전히 계속 상존하는.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완전 무기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비겸 국무총리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뭐이 질문을 받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 않다는 걸 인정을 했고, 그 변창흠 전 장관이 그때 사퇴하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왔는데 취임한 지 50일이 됐지만 그렇죠.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레임덕에 빠진 주택정책에 관심 자체가 정부 내 정치권이 지금 온통 대선에 쏠리면서 관심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문조사 저희 그 유튜브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도 보면은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는다,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태릉 신도시 지구지정도 결국 내년으로 연기되고, 과천청사 부지도 공급 계획이 이제 취소되고 대체지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발표했던 어떤 신도시 계획마저도 흔들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그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지금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무주택 세대가 대부분이 젊은 세대의 좌절. 근데 집값만 잡겠다고 이 정부가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빈익분 부익부의 부익부는 오히려 더 커지고, 그러니까 총체적 정책 파산과 혼돈 뭐 이런 상태로 정책 봐요. 파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정책적 파산이다. 그러니까 아예 뭐 집값 안 잡겠다고 했으면 모를까, 자기가 공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한국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하버드의 도시경제학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뭐 작년에 쓴 논문인데 How to Fix American Capitalism, 미국 자본주의를 어떻게 교정할 것이냐. 2019년 여론조사에서 거의 절반의 젊은 미국인들이 차라리 사회주의 사회에 살겠다 싶다. 그런 게 심각합니다. 그게 사회주의자 샌더슨 열풍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더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세계적 잡지 있잖아요. 밀레니얼 소셜리즘. 80년대 초반, 2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 그 젊은 세대들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게 됐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에 있어 가지고 너무 그 어떤 주택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격차 심화에 의해서 좌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주택 문제가 선진국들, 이른바 선진국들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의 뿌리가 근원이 되고 있다. 결국은 다 주택에서 비롯된다. 그럼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결국 주택발 이 자산 가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금리에 의해서 촉발됐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세대 간 격차, 인종 간 격차. 그러니까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이 보통 주택 보유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저 요즘 학계에서는 외국의 학계에서는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중산층의 환경 이기주의, 님비즘이 원인이라는 그런 시각들이 우세합니다. 아, 그런 얘기도 나오나요? 예. 예. 이게 이코노미스트에서의 자료인데 선진국 1000명당 그 주택 건설수가 7, 80년대 뭐 10가구 정도 갔던 게 아,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예, 지금 뭐 한 4가구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반절 이하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흔히 막 고령화되고 예. 그러니까 집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이 결국 누적돼서 지금의 선진국들의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공급이라는 건 계속 꾸준하게 돼야 되는 건데 네. 예.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선진국에서는 100년 된 아파트 쓰는데 선진국에서도 100년 된 아파트를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쵸,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거죠.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지역 지구제 조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보면 이렇게 넓고 쾌적한 예.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또 이런 데가 굉장히 많다 이제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예. 교회 주택 단지가 이런데 그렇죠. 여기에 이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입니다. 네.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만 짓도록 돼 있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이 비싸죠. 그렇죠. 이제 뭐 조그만 네. 땅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널찍널찍하게 네. 이렇게 큰 집만 짓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짓자, 예. 예. 아파트를 짓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을 지으면 예. 유색 인종들이 들어온다. 아.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어떤 중산층 이기주의 때문에 예. 그런 조닝 규제에 대한 해제가 제대로 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예, 민주당에서 예. 바이든이 조닝 규제를 해제하자 이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예, 그랬더니 트럼프가 유색 인종이 교외 주거 지역에 대거 이주할 경우 범죄율이 높아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예.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 조닝 문제라는 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닝이 결국은 집값, 그러니까 저 주택 공급을 좀 제한한다. 예, 가로막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운 이제 시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비. 아, 인비. 님비가 예. 아니고요. 인비. 님비는 예. not in my backyard. 우리 예, 예. 우리 집 근처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예. yes in my backyard. 예. 이 인비들의 문제 의식은 뭐냐 하면 예. 환경주의와 결합한 중산층 이기주의 때문에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아, 예. 그래서 인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예. 인비 운동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더 많이 짓다. 환경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 규제를 풀자 이런 시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각종 규제 저희가 또 컨테이너의 건축 규제인데 규제 강화가 오히려 이제 공급을 가로막고 그게 중산층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양극화를 초래하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미국은 그 구체적인 뭐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갖다가 집값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펴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예. 구체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투기 규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대개 임대주택 건설 직접적인 규제, 예,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예, 예. 바우처라고 해서 임대료를 대납한다든지 근데 저소득층이 좀 더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일종의 면세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미국에 보면 임대소득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예. 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만 그렇죠. 명이 못 내가지고 그걸 예. 올스톱을 시켜줬습니다. 정부에서. 모기지도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을 내서 아,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쫓겨나지 않게 안, 예. 아,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보통 7월 30일 날 이게 보통 한 6월 말 정도 끝납니다. 이제 꼭 끝날 때가 됐거든요. 아, 작년 7월 30일부터 했으니까 올해 6월 말까지 예. 그럼 이제 끝났네요 지금? 거의 끝날 때 됐는데 예, 예, 다시 연장 상당 부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원조국인 영국에서도 예, 예, 그린벨트로 우리가 가진 땅이 저렴한 주택을 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파자. 근데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의 그린벨트도 상당 부분은 훼손이 돼 있습니다. 예. 세차장이나 뭐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쓰레기 하치장 뭐 이런 걸로 쓰이는 게 많습니다. 저희는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 비닐하우스 같은. 그러니까 영국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 34만 5천 채의 주택이 필요한데 와, 예, 예. 기존 그린벨트의 5.2%만 개발해도 140만 가구 지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진보적인 영국의 노동당 정치인도 예. 그린벨트는 일종의 신화다. 가보면 실제 그린한 것이 아니다. 그 풀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린벨트는 뭐 거의 성지처럼 손대면 안 된다. 근데 뭐 일본은 이미 많이 선을 했지만 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니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가 주택 문제가 사회 갈등 혹은 뭐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기
위협하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캐나다가 이게 또 의외로 땅은 넓은 나라인데 집값은 엄청 오른 나라입니다. 근데 캐나다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봤었죠. 네. 예. 이게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2017년에 뭐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거주자 투기세 그다음에 이걸 아주 2018년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20%까지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10억짜리 주택을 지입하면 취득세 외에 2%, 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임대하지 않고 비워두는 비거주자 주택에는 집값의 2%를 과세하는 투기 빈집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문제는 캐나다에서 그 팬데믹 기간 중에 네. 그 중국인들이 거의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주택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다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금리가 되면서 전 국민이 사자 세력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가지고 외국인만 막으면 허드를 치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게 캐나다의 처음에 생각이었거든요. 2018년, 19년.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 외국인들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지금 집값이 훨씬 평균 집값이 더 비싸요. 43%, 46%가 비싸요.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한국하고 비슷한 뉴질랜드요? 네. 아, 의외입니다. 지난 3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 오늘의 집값이 가장 싸다 이런 아, 말이 지금 그 뉴질랜드에 유행하고 있다. 땅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말이 네. 있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저기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건데 부동산 위험 순위 세계 1위 거품이 제일 많이 끼었다. 예. 한국은 19위로 나왔습니다. 예. 거의 연간으로 치면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30% 네. 평균이니까요. 평균이니까 그죠? 사실은 엄청 오른 거거든요. 두세 배 오른 데들도 네. 꽤 많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S&P 글로벌 레이팅 그 S&P 신용평가 예. 기관에서 나중에 집값이 부질수하게 조정된다.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들이 큰 그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뉴질랜드 정부도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택 구입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투자용 주택의 매각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면제를 5년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줬는데 예, 앞으로는 10년간 아, 우리는 뭐 비슷한 예. 제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예. 이런 제도를 수행하는 나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30억 달러를 투입해서 주택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겠다. 근데 뉴질랜드가 재미있는 게 2018년에 외국인들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그런 아, 제도를 2018년에 그때도 선거 쟁점이었어요. 예. 왜냐 뉴질랜드는 특히 중국 이민들이 많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미리 집을 사두는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엄청 좋아하니까. 네. 예. 근데 인구가 뉴질랜드 인구 500만 명밖에 안 돼요. 5,600만 명 정도 먼데 땅은 우리보다 훨씬 넓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값 문제가 심각하냐? 인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보면 다 그러세요. 근데 예. 인구가 300만 명대였던 1970년대에도 연간 4만 가구 정도를 공급했는데 아. 인구가 500만 명이 넘었는데도 2, 3만 가구 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1,000명당 주택 인허가 수가 1973년에 13.2 가구에서 2011년에 3.1 가구로 대폭 줄은 거예요. 예, 엄청 많이 줄었네요. 네. 4분의 1 가까이.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냐를 예. 놓고 뉴질랜드 정부도 조사를 해보니까 91년에 도입한 자원환경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토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에 주민 동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부과해서 최종 이용승인을 해당 지방정부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10년간 업체들이 뭐 14만 가구의 주택 건설 계획을 포기했다 뭐 이런 이게 정부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이 자원환경관리법이란 좀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역시 환경운동이라는 게 뉴질랜드라는 나라도 환경주의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